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 예, 이거를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관위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가 없으면은 일단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뜰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포라는 것은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투표함을 봉한 다음에 그걸 법원에 제출해 온 겁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명하게 되면은 거짓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못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범들이 선거 무효 소송만 제기가 되면 본인들이 100% 발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그래도 하겠지만 전산 조작에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 신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관철시키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저는 바닥부터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개인적으로 이 소위 기회, 찬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잡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KBS가 보도를 하고 선관위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 그토록 완강하게 여러분들 저항하던 바코드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QR코드를 바코드를 사용한까지 여러분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린 겁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국민들을 속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를 생산 제조하는 바로 그 비법을 마지막까지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보 천친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거를 민간인들이 나서 가지고 세상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마음껏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지 마음대로 뭡니까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12월 25일자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거의 처음으로 이런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실랑이가 됐던 부분이 바로 투표관리관 날인 놓고 줄다리기입니다. 끝까지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한 겁니다. 왜?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받아들인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더 이상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꼭 날인해야 되는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가름한 경우가 부정선거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는 난색을 표하고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를 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투표를 올려야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올려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15%에 였습니다. 그것을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22%로 끌어올린 겁니다.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온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 집단이 여러분들 범죄를 하는데 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7.49%를 뻥튀기해서 15%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이러면서 사전투표율을 22% 올리고 37,453표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37,452표를 진교훈과 함께 이름 쑤셔 넣어주고 한 표를 컴퓨터상의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한 표를 넣어가지고 좌우가 일치되게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을 끝낸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유력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쏙내를 내지 않습니까?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를 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사악한 놈들입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뭡니까? 질기고 강한지, 조선놈들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조선놈들입니다. 조선놈들이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건지. 김정은이를 보면 그게 여러분들 조선놈의 이런 식상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놈이거든요. 이렇게 밝혀졌는데 투표율을 올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이란 것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왜? 참정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포기를 하고 여러분 양보를 한 겁니다. 예. 양보를 했기 때문에 12월 27일 나온 보도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인 날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일입니다. 수개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무슨 수개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도자기님 말씀처럼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나라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뭡니까? 예?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사기꾼을 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나 지역선거관리는 그냥 범죄 집단입니다. 예? 범죄 집단. 범죄를 저질러 온 집단인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전문자적인 소견이나 촉을 밀어볼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을 법대로 하라는 부분만 관철시키게 되면 선관위를 백기투항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3구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때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명선거, 이 공명선거 여러분들 안심투표 추진위원회가 세 가지, 사전투표의 QR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할 것,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 사인, 지금은 중앙선관위에 제작한 도장을 인쇄하여 날인을 가늠함, 개표시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먼저 개표할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은 직접 투표 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R코드는 국민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전산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뒷배경이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아시아 여러분들 뉴스에 이름 올린 구멍 뚫린 투개표 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공직선거법은 투표지의 사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 날인, 도장 모양이 투표지에 그려져 있는 출력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자체 제작한 도장을 투표관리관에 교부하여서 투표지에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고 있는 바,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표지의 사후 위조 문제가 문제됐을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된 인형이 자신의 사인으로 날인한 그 인형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 문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결판되느냐, 2024년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지에 붙일 수가 있으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선거 결과가 결정된 겁니다. 국힘은 대패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금 찍는 겁니다. 이거를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름 다 이렇게 이름들, 그러니까 투표지의 진본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북경에서도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고, 사당동에서도 만들 수 있고, 과천 인쇄소에서도 만들 수 있고, 시흥 여름 인쇄소에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징글징글합니다.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보도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관련자들의 언행에서 사실과 진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거짓입니다.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냥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나는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조선 인간들을 보고 저것들을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온 정치인에게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여러분들 비밀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투표소에서도 이런 개표소에서도 또 투입하고, 전산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이 떨어지게 되면은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버리고 본인들이 여러분들 아는 거래관계에 있는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역 선관위가 다 뭐죠? 위조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지를 다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투표함을 채워가지고 법원을 제출하고 빳빳하고 신권다발 같은 이런 투표지하고 이런 이발이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이런 자른 그런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와도 조재인이나 이런들 이동원이나 천대일 같은 그런 대법관 친구들은 모두가 뭡니까 다 눈을 감아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를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역 선관위가 모두 다 이런 투표지를 다 위조해 갈아치워 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분명히 관철시켜야 됐을 거예요. 거의 포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왜? 본인들의 생명줄이니까. 그리고 한 번만 부정선거 지르면 대한민국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무너지게 되면 이 부분이 끝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개인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은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는 대신에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불법도장을 사용했으며 이걸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이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선관위원장 및 투표관리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뭡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조선놈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북조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진실의 성님은 4.15 선거 직후에 전국적으로 물류센터 화재 산불 발생했습니다. 소각장 여러분들 수십 군데에서 발표했잖아요. 한번 공병호 TV에 다뤘죠. 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면은 위조 투표를 못 만듭니다. 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훔치지 않는 한.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내니까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딱 잘라가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로 인쇄한 겁니다. 예. 대구시 중랑구 선거구 개표소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자른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인쇄되어야 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에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로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자른 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인쇄를 한 것입니다. 인쇄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 관철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김용민을 임명했는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 관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응?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 관철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 관철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무총장인 김용민이 이거 하나 관철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법대가. 그거 잘난 머리를 가서 서울법대 출신인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 서울법대 이름 출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하나 이름 관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게 이제 어느 곳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이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용산 일동인지. 예? 이거는 또 이름만 나온 겁니다. 이름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죠? 예. 이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에 사인 날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모두 다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쑤셔 넣고 저기 쑤셔 넣고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 다 이름들이 뭡니까? 이게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은 투표지들입니까? 이게 각자가 던진 투표지를 모아놓은 겁니까? 야, 정말 참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년 넘게 이런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인지 각자가 던진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한 신건다발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들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몇 킬로와 이런들 하중을 받는데 이게 투표지입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를 넣는 투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 각자가 던진 투표함을 다 모아가 이런 100장씩 묶었는데 이렇게 이런 빤빤한 신건다발이 나오냐 이야기. 에? 이게 될 수 있냐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입니다. 그럼 범죄를 어떻게 저질러 왔느냐. 내가 경찰 수사관도 아니고 검찰의 이런 공공수사부에 속하는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이런 박사학위를 따는데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8개월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도사 수준에 올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길동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임꺽정이라는 사전투표 득표수 50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전산장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표소 현장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 그다음에 모든 현장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가 이런 송출을 하게 되면은 집계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서버입니다.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홍길동에서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인격정에 더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그냥 한 초등학교 여러분들 고학년 정도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한 줄짜리나 두 줄짜리를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변수를.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가 100표가 150표가 되고 200표가 225표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돌린 겁니다. 두 번째.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줄인 투표지 투표관리관, 이게 투표지가 아니고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고 집계 서버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집계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은 2020년 총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도록 그게 법에 규정되도록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이번에 관철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더불당 체제에서 50년 100년 정도 살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 체제가 바뀌면은 뭐 자기는 무슨 일이 있겠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예. 그냥 계급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 부정 계급들이. 그게 진골 승골 뭡니까? 쫄골 다 생겨가지고 저것끼리 다 헤쳐먹겠죠. 예. 입학도 여러분들 특혜주고 무슨 뭡니까? 뭐 법률 전문 대학원, 뭐 관검 물량 모든 게 자기들이 해먹겠죠. 조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성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가 이런 공산주의가 다 몰라가더라도 완전히 김씨 왕조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남조선에서 그렇게 악랄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데 꼭 점쟁이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현상을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현상을 가지고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가. 예. 여러분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든지 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홍길동이 먼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투표자들 던진 이름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다 빼버리고 가짜로 이름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대법관들은 이렇게 다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생명줄이고 국민의 생명줄이 바로 투표지의 정본을 입증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으로 날인하게만 하면은 부정선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집계 조작을 또 할 테니까. 그러나 집계 조작을 하는 인간들이 겁을 낼 겁니다. 왜? 실물로 된 투표지를 가지고 백값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다 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투표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을 갈아치워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들통이 안 나는 건데 그걸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에 다 올려놓고 뭡니까? 인쇄소에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전국의 모든 것을 먼저 온라인에 다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다 만드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지랄입니다. 지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또 게으른 놈들은 그냥 이 파일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잘라 이런 받다가 이렇게 걸린 겁니다.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보입니다. 인쇄한걸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 바로 인쇄를 찍어 놓으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지역선거관리는 범죄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범죄 집단을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라고 9번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도 수사 한번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0번도 하고 11번도 하고 12번도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북조선은 김씨 왕조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밑쪽은 뭡니까? 선거 부정 클래스가 이런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조 투표지 이름들 제작이 펜엔마이크가 여러분들 정유재씨가 있는 동안 부정선거에 일체 발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떠났는데 이게 2020년도 4월 29일 날 당시에 펜엔마이크에 재직하고 있던 박순종 기사의 취재 수첩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지를 받은 겁니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투표지를 여러분들 조작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많이 찍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위조투표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고 거기서 실수가 생겨가지고 당일투표지에 섞여가서 당일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표를 준 겁니다. 펜앤마이크 기자 제21대 총선 당일투표인 15일 오전 서울 동래문구 해기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 투표용지에서 인쇄된 선관위 날인 발견하고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 2위 제기까지 동대문구 선관위는 그 남자 데려와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막대 모양 기호 규정 무시하고 QR코드 도입한 선관위 이번 총선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치렀다. 핵심은 뭡니까?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용지를 준 겁니다. 그것을 공대일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여러분 사전투표용지는 기표도장을 찍기 전에를 사전투표용지라고 하고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사전투표지로 바뀌는 겁니다. 인쇄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당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나 지역선거관리 모두 다 범죄 집단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범죄 집단을 여러분들 소탕하는데 투표관리관 4인 날인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를 하겠습니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인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돼야지. 이것이 부정선거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사용했다. 시간 순서대로 풀었으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부터 당일투표일까지 4박 5일 동안에 필요한 만큼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표일날 전산 조작의 후보별 득표수 정감 작업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다. 두 번째 일이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조작하는 사람들이 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이 투표함을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일 투표소에서 박순종 기자에게 교부된 사전투표용지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라기보다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실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쇄에서 위조한 사전투표지는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투입이 끝난 상태여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제3의 장소에 대량으로 인쇄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부되는 투표지가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투표관리인의 직접 사인을 날인하는 일이다. 이를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서 계속해서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투표건 사전투표건 간에 투표소에서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선거 부정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2017년 대선 이후에 7번이 아니고 9번입니다. 9번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고 윤 정부 들어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세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득표 조작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시된 공직선거에서 득표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해 3월 달에 제가 8월 9일 날 과거의 여러분들 박순종 기자가 쓴 취재 노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그런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이 노예 신분으로 빠져드는 일을 막고 대한민국 선거를 진탕내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시도했던 특정 정당의 인물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인물들을 단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KBS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룰 정도가 됐고, 저는 제 양심과 여러분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들이 바로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북조선의 김씨 왕조하고 남조선의 이름들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애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여러분들 배가 불러졌고 사람들이 기본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공공재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막으려고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입니다. 참정권을 잊게 되면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당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4자리 가운데 20자리가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권 인사인 사람으로 다 채운 겁니다. 제가 호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심대합니다.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중심을 해가지고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철저하게 국민들은 수탈과 이런 약탈의 대상이 될 거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8년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지역구가 110석 정도가 됐을 겁니다. 100석 이상이 여러분들 누가 차지했습니까? 더불당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에 보면 더불당이 여러분들 소위 서울시 광역의회 그 당시에 호남 출신이 압도적일 겁니다. 그렇게 헤쳐먹는 겁니다. 부정선거 간단합니다. 헤쳐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는 다른 놈들을 다 약탈하는 겁니다. 조선 놈들이 그렇습니다. 조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가 다 몰락해도 뭡니까? 자기 동포를 그냥 뭡니까? 쥐잡듯이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 놈들인 겁니다. 그게 조선인 겁니다. 조선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이 하고 선관위가 하고 있고 더불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조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 권력에 대한 뜻도 전혀 없고 흥미도 없고 의미 부여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정치의 뜻이 있으면 말을 굽히고 벌써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떠들고 안 다닐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이런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 할 수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대로 온라인상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아 선관위가 여러분들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 여러분들 국민이 이미 관철할 수 없고 그거 하나조차 뭡니까 윤석열이가 이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송님 말씀처럼 선관위가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선관위는 9번의 선거범죄를 한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모두 다 뭡니까 중형을 때려받았을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도저히 이 나라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여러분 한번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요약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3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종합해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에 안 되고 도장 이미지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든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범죄도 간단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간단한 것처럼 선거범죄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주장은 12월 27일 날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제 말씀입니다. 대법관들은 모두 덮었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공직선거마다 조작해 왔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대법관들을 믿겠습니까? 숫자를 믿겠습니까?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관예우가 수십억지름 처먹는 대법관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인간들입니다. 판결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3구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전부가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산조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과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예,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 서브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에 후보별 득표수를 전송하게 되면 보조 DB에 모두 취합이 되고 보조 DB에서 방송으로 나가기 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오르기 전에 메인 DB를 가기 전에 이 사이에서 뭡니까 PC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 서버용 PC를 가지고 조작 서버용 PC에 사전에 조작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고 거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100표가 150표 200표가 270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돌아갔겠죠. 선관위 우리 절대 그런 범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노? 이거를 2016년만 정상투표고 나머지 모두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차이값이 이러면 다 큽니다. 대수의 법칙, 예,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2017년, 2018년, 2018년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빼기 당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17.2 플러스 16.5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이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만드는 거죠. 누구 밑에 있습니까? 노태학이가 지금 다 진두지휘한 거죠. 이거 덮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정상투표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왔죠. 차이값 그래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현주 표를 훔쳐가 박재호한테 대해준 겁니다. 전산 조작과 후보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016년 경기 시흥시을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정상투표니까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표를 훔쳐가 다 조정시장이 넘겨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모두 마이너스 미래통합당은 표를 도둑질 당했으니까 조정식은 모두 공짜표를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걸 정상적이라고 이름들 조재현하고 천대일하고 이동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과 투표함 투입,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활용,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예, 이거. 예. 이건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고 다 만들어 쑤셔 넣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선관위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이 투표관 관리관 도장을 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이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지들이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죠. 사전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붉은 화살표 투표지. 예? 이게 여러분 다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인쇄소에서. 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300만 정도 찍어낼 수 있고 기분 나쁘면 220만 장 찍어낼 수 500만 장 찍어낼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대통령이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 임명 김용민이 가서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고칠 수 없는, 이거 하나 고칠 수 없는 인간이 연금개혁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러면 고칠 수 없는 인간이 교육개혁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러면 고칠 수 없는 인간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대간 멀쩡한 여러분들 정치검사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사전투표지를 모두 다 뭔가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투표함을 쑤셔 넣은 겁니다. 예? 쭉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 선거가 뭐가 문제가 참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KBS가 여러분들 4꼭지 정도를 9시 메인 뉴스로 다룬 것은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4년 총선이 마지막 선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024년 총선 4월 10일 총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거에서 기존의 9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국힘이 이런 대패를 해서 다시 국회가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의 장악이 되면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다음 대선도 또 부정선거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선거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을 다 옥죄일 수 있는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절박감을 가진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선관위를 백기투항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버텨내고 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이거를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선관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국민으로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쓴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끝까지 국민을 속이다. 12월 27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는 핵심을 쏙 빼버렸습니다. 위조 투표지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권입니다. 총선이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제도 개선안에서 그것을 슬쩍 빼버렸습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은 투표소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정본 진짜임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방방곡곡의 어느 곳에서라도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생산해서 투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실행에 옮겨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 조작의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불복한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금처럼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투표함 전체에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제작이 드러나게 될 위험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애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선관위와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요구해서 법이 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조 투표지 제조법을 포기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관철되면 9번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불법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제 유튜브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그래도 글을 가지고 한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뭐 그래도 한탄만 할 수는 없고, 예, 그 악과 이름 다투어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4월 10일 총선이 마지막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거에서 적으나 여러분들 미우나 고우나 간에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 사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법 규정대로 이렇게 따르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작 생산 투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집계 조작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보완이 돼야겠지만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직접 거론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위조 투표지 투입을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자주 걷는데, 예, 그러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젊은 날에는 나라가 한참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늘 나라는 더 성장하고 잘 되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세월이 이제 흐르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이제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실시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지배 엘리트들이 뭐죠? 자신의 안위와 이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다 덮는데 동참하는 걸 보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이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지금 남은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교두보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백기투항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 용지에 정본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을 여러분들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결집시켜 가지고 우리가 화력을 여러분들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완벽한 것은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 부정을 어느 선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선이라는 탄핵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작을 하게 되면은 더불당이 압승합니다. 조작을 막게 되면은 국힘당이 대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제 제가 내보낸 이 방송이 마치게 되면 방송을 잘라서 주제별로 잘라서 내보내는데 어제 방송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단톡방 같은 데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시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중요한 이 중차대한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변함없이 5시 50분 오늘은 30분에 시작했네요.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게 되면은 이제 2023년도에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선거 부정을 이렇게 정리정돈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수 유튜브들이 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시던데 선거 부정 콘텐츠를 다루는 순간 이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습니다. 탄압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병호 TV는 정상적인 것이 10분의 1 정도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알고리즘과 조정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냥 추천 동영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루게 되면 광고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뭐 변화가 훨씬 더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방송 콘텐츠가 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부터의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면은 성경을 읽는 데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